예, 반갑습니다. 이 시간에는 그 갑상속 공제 사후 관리 규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, 그리고 사후 관리 규정이 2020년도에 그 사후 관리 그 기간이 종전에는 10년에서 7년으로 바뀌었는데, 그리고 사후 관리를 약간 완화를 했는데, 그러면 종전에 그러면 갑상속 공제를 받으신 분과 올해 갑상속 공제를 받으실 분, 그 차이는 뭐고, 그럼 종전에 받았던 분들이 그러면 그 개정된 2020년도에 개정된 사후관리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2020년 그 갑상속 공제의 사후관리 규정이 약간 바뀌었는데,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 그러면, 중요한 부분은 뭐 10년에서, 종전은 10년이었죠, 사후관리 기간이. 그런데 7년으로 3년간 단축됐다. 아, 이게 이제 3년간 단축이라도 이거 그 갑상속 공제를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뭐 3년 이게 30% 단축이니까 엄청난 큰 혜택이 되겠죠.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, 아까 조세 포탈이라든가 뭐 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. 조세 포탈이나 회계 부정을 하면 이 갑상속 공제를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. 그런데 이게 이제 2019년 12월 30일 이전에 상속이 돼버린 부분들은, 갑상속 공제를 받으신 분들은 이 부분 적용을 안 하겠죠. 이걸 적용하면 소급과세가 되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2020년 1월 1일부터 이제 조세 포탈이라든가 회계 부정을 하면 이 갑상속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. 이 사후관리 기간 동안만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상속이 되신 분부터는 갑상속 공제, 그 회계 부정을 10년 전에도 회계 부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상속 기실로부터. 그 다음에 갑상속 공제 이제 업종 변경이 약간 완화됐는데, 완화된 부분도 이제 그 적용이, 종전에 갑상속 공제 받으신 분도 적용이 가능하고요. 뭐 이건 뭐 개정이 됐으니까 반드시 이 2020년부터서는 이거 적용이 개정이 됐으니까 2020년 이후,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되는 분들은 개정이 됐으니까 다 적용이 되는데, 이전에 이제 19년도에 갑상속 공제가 되신 분들은, 갑상속 공제를 받으신 분들은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, 유리한 부분, 납세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적용이 좀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자산 처분 유지, 뭐 좀 처분 사유를 확대하고 이것도 완화를 좀 했는데, 그 규정도 뭐 적용을 받을 수 있다,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. 이제 2020년 중에서 가장 그 핵심적으로 개정된 것이 이 부분 7년하고 이 총급여 기준, 이게 이제 들어갔다는 것이죠. 이게 뭐냐 그러면, 종전까지만 해도 그 1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면서 매년 기준 고용 인원의 80%를 채워야 돼요. 매년. 그리고 매년, 아, 전체 평균, 전체 종전에는 10년 동안 인원을 그 중소기업일 때는 100%, 중견기업일 때는 120% 이렇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올해 개정이 되면서 옛날에는 기준 고용 인원, 그러니까 근로자 수만 가지고 사후관리 요건을 정했는데, 올해부터는 이제 총급여 기준도 새로 들어갔다는 거죠. 그래서 매년 인원을 80% 이상 유지를 하거나 총급여액의 80%를 매년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인원, 이 인원이라고만 표시를 했는데, 이건 기준 고용 인원 80%. 기준 고용 인원은 뭐냐? 이 인원은 기준 고용 인원을 의미하는데, 기준 고용 인원은 뭐냐? 이것은 상속 개시일 직전 2개 사업년도 매월 말 그 평균 매월 말
그 정규직 인원수를 합쳐서 3년도 월수를 나누면 한 달 평균 기준 뭐 고용 인원이 나오겠죠. 그 인원을 매년 80% 이상, 매달 80% 이상 평균을 맞춰라는 거예요. 그리고 총급여액의 80% 이상, 이게 신설됐는데 이 총급여 80%는 뭐냐? 이것은 상속개시일 이전 2개 사업년도 그 총급여를, 그러니까 2개 사업년도 정규직 근로자 그 급여 총액을 합쳐서 3년도 월수, 3년도 연수 2로 나누면 총급여액이 나오겠죠. 그러니까 매년 그 총급여액의 뭐 80% 이상을 매년 뭐 이렇게 해야 되고, 전체 올해부터는 이제 7년이라고 그랬죠. 7년 동안은, 올해 7년 동안은 인원을 100%를 맞추든지 급여 기준을 100% 맞추든지 두 개 중에 하나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. 두 개 다 못 맞췄다. 매년 인원 기준과 총급여 기준을 매년 못 맞췄다. 두 개 다 못 맞췄다. 그러면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추징이 되는 거예요. 전체 평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인원을 100% 이상 맞추든지 총급여액을 100% 이상 맞추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맞춰야지. 두 개 중에 하나도 못 맞췄다? 그러면 그 해부터 사후관리 요건 미비로 상속세가 추징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도 이것도, 이것은 통계청이 그 뭐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정규직 근로자 인원을 가지고 정규직 근로자를 체크했는데, 이제는 상증법상으로 와서 상증법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. 이렇게 바뀌었고요. 뭐 기간별 추징률, 이건 뭐냐 그러면, 종전에는 1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는데, 1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면서 최소한 그 7년 동안 사후관리 규정을 지킨 사람하고 8년 지킨 사람하고 9년 지킨 사람하고 10년 미만 지킨 사람하고 5단계를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금 나눠서 추징을, 100% 추징하지 말고 나눠서 추징하자. 그런 추징률인데, 이제 뭐 올해부터서는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, 사후관리 기간이 7년으로 됐으니까 5년 이상 사후관리 요건을 만족한 사람이, 5년 미만 사후관리를, 미만 동안의 사후관리를 못했다 그러면 100% 추징이고, 5년 초과해서 7년 미만 사후관리를 못했다 그랬을 때는 그 뭐 80%만 추징하자. 그런 얘기가 바로 사후관리 요건을 미비했을 때 추징한다,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그러면 구체적인 사후관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사후관리 구체적인 내용, 7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, 그 사후관리 내용은 가업상속인이 임원침, 아 이것이야 뭐 그렇게 사후관리 요건을 갖출 그런 부분들이 뭐 어려운 건 아니죠. 신고기간까지 임원침만 하면 되고, 그 다음에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의 취임을 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취임이 한다, 만약에 법인이다 그러면 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취임을 하고, 또 그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권한 행사를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가업용 재산을 처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, 가업용 재산은 뭐냐 그러면 그 개인 같으면 상속 개시일 현재 사업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, 건물, 뭐 사업용 고정자산 이런 것들을 그 사업용 재산인데, 그 사업용 재산을 처분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이고요. 그럼 법인 기업은 사업용 재산이 뭐냐? 그러니까 법인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이에요. 그러니까 업무 무관 재산은 사업용 재산으로 안 보는 거예요, 여기서는. 그래서 업무 무관 자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상속세가 추징되는 건 아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10% 이상을 처분하면 안 되고요. 그리고
5년이 경과돼서 7년 이내에는 20% 이상 처분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처분 비율대로 그 갑상속공제 받은 금액이 처분 비율대로 추징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사후관리 규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사후관리 규정 지금은 그 갑상속인의 임원 취임 그 다음에 가업용 재산 처분 금지 이것을 그 사후관리 규정 첫 번째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갑상속공제로 보면 네 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. 이 부분도 잘 유의하셔서 갑상속공제를 받고 추징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